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 강판, 랩지노믹스, 티웨이 항공, 현대차, 카카오, BH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 엔지니어링,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KGETS, CJENM, 대한유화, 롯데케미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 하이브, 카카오, 현대위아, 진원생명과학, KH바텍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SDN, 플랜티넷, 삼일기업공사, 흥국화재, 진원생명과학, SM, 그리고 LG상사, KGETS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징주 전반적인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IT 네. 인터넷주들도 많이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접전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급등력도 나오고 뭐 콘텐츠주 그리고 엔터주 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진단키트주부터 백신주까지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오늘장의 특징주 어디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콘텐츠 쪽에 좀 속해 있는 이제 CJENM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같은 시간에 좀 언급을 맞습니다. 드렸었는데요. 그 언급드린 이후에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 콘텐츠 쪽에 대한 뭐 전망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앞으로 여가 생활 쪽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제 성장력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CJENM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OTT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도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티빙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1분기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좋게 좀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티빙에 대한 이런 뭐 가입자수 증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콘텐츠 쪽으로는 이제 수직계열화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회사들 중에서는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수직계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 고가 174,000원 라인 이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돌파해주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5일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꾸준히 끌고 가셔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뭐 컨텐츠 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뭐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섹터이다 보니까 뭐 그런 추가적인 기대감들도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OLED 장비 쪽도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네. 콘텐츠주가 결국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콘텐츠 이쪽을 또 잘 봐라. 엔터주와 함께 또 묶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CJENM도 볼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ENM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지금 현재 5% 넘게 오르면서 184,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 경쟁력도 있고요. 광고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뭐 티빙 유료 구독자 수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JENM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하이브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종목도 계속 올라오네요. 네, 이 종목도 이제 CJENM과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사실은 이 28만 원 라인대가 굉장히 좀 힘든 라인이었는데 그 부분 뚫어주면서 이제 좀 거의 뭐 고공행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터주들 섹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좀 복귀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이 접종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뭐 사인회만 진행을 하더라도 몇백억씩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쪽에서 이제 공연이랑 콘서트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좀
그 완화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7월부터 이제 노마스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보다 더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단 방탄소년단 신규 앨범이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작용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게 되면은 그 IP를 활용해서 뭐 굿즈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부가 매출이 좀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또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독 아티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라인업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쪽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오늘 엔터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SM, 하이브 모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네 뭐 엔터주들 특히 많이 오르네요. 네, 엔터주들 지금 뭐 최근에 나쁘지 않고요. 또 이제 예. YG 엔터도 오늘 좋았지만 SM도 오늘 7%대 상승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JYP SM 상승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예. 이런 하반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가죠. 그래서 좀 고점이고 부담스러울 때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 뭐 거의 모든 엔터사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런 복귀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들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못했는데 예.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YG 엔터나 SM 그리고 JYP도 좀 같이 체크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7월부터는 거리 두기 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아티스트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콘서트들도 많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자, 이런 부분도 실적까지 따라올 수도 있는 모멘텀이죠. 확인하시고요. 오늘 하이브 1%대 강세입니다. 32만 8천 원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갈게요.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진단키트를 좀 들고 왔는데 오늘 뭐 주력 섹터들이 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늘 좀 들고 왔고요. 진단키트 섹터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뭐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뭐 수젠텍, 시젠, 액세스바이오 뭐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뭐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0% 이상도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이에 대한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진단 섹터에 다시 한번 좀 관심 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확진자 수도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이 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 그럼 진단 키트가 다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진단주들은 작년 1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인도나 두바이 수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권들을 조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쪽에 대한 활용도들 그리고 이제 암 동반 진단 그리고 표적 항암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20억을 또 투자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진단키트 섹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뭐 이제 앞으로 뭐 너네 돈 벌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인식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투자한 지분 투자한 그런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됐을 때 또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9% 넘게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말씀하셨듯이 오늘 뭐 진단 키트주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수젠텍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는 14% 넘는 급등세인데 이런 진단 키트주에 대한 앞으로 뭐 성장성이 계속 될 것이냐 상승 탄력이 있을 것이냐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신사업을 통해서 또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각각의 또 사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오늘 백신 관련주 진단 키트주 함께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랩지노믹스 9%대 25,700원 흐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체크했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